일단은 뭐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이제 잘 헤어지기 위해서 막 어떤 그이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바닥에서 이제 뭐 위너는 이제 빨리 여기를 떠나는 게 그래서 이제 합격해서 빨리 이제 정상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참 공부를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그 친구가 뭐 하여튼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살짝살짝 미끌려 가지고 이제 또 1년 더 하고 또 1년 더 하고 한해한해더 공부할 때마다 이제 정신은 점점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지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셨어요? 예. 6개월. 이제 주변에 이제 언니 오빠들 보면 뭐 2년씩 공부하고 뭐 3년씩 공부하고 이런 오빠들 보면 한심해 보이죠. 그런 생각 솔직히 말해서 했을 거야,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도는 또 더더군다나 거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국가직이면 국가직. 그다음 이제 국가직 지방직하고 이제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게몇개안 돼요. 뭐 세무나 아니면 이제 일행. 그런데 일행은 또뭐 행정법 행정학으로 갈수 있는 데는 워낙 국가직은 또 컷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는 또 지역적으로 또 이게 여기 부산 경남은 또 워낙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컷이 또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만치 않죠. 까딱 잘못하다가 이제 뭐 한번 미끄러지고 그러면 뭐 이게 사실 공신왕인 폐인되는 게 이제 한순간이라고. 이게 주변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를 공부해 보니까 고등학교 과목인데 이거 까이거 이거 아 이거 안돼 이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시험 쳐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나이 이렇게 안 많아 보이시니까 수능 치는 날보다 내년 국가직 지금 날짜 다 결정됐잖아요. 내년 4월 8일 하고 이제 6월 10일 아마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6월 10일 날그 지방직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7 정도. 국가직은 생각보다 이게 만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국가직은 뭐 아예 뭐 교정 노린다, 세무 노린다, 뭐 보호 노린다, 뭐 그러면 모를까. 국가직에 그렇게 만만한 직렬이 별로 없어요. 그뭐또 다행히 뭐 언론 보도 저는 뭐 뒤통수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내년 국가직이 뭐 TO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도 뭐 그렇게 많이 줄것 같지 않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단 얘기는 지방직도 뭐 특별히 그렇게 뭐안 그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해피엔딩이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도 뭐 이제 그 체감하시겠지만 공시생 신규 유입이 확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예년마다 옛날에는 이제 20만 공시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20만 공시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준생이 20만인데 뭐 실제로 이제 원서 추론을 하는 거 보면 이제 16만에서 18만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국가직 원서 추론을 하는 거 보면 또 이제 국가직 지방직이 그래서 대략 한 20만 공시생이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이제 합격해서 빠져나간 사람 한 15,0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공시 포기를 하면서 빠져나간 사람 대략 한 3, 4만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한 새로 그 유입되는 사람 한 5, 6만 정도.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한 3년, 5년 단위로 보면 이제 균형이 좀 맞춰져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1년, 2000, 뭐 2020년, 2021년 내리 지금 보면 그 신규 유입이 확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눈에 띄는 게다 공시생이었단 말이야. 서로 무안할 정도로 알죠. 저 옛날에 저그 압구정동 이런 데 과외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과외 다닐 때 우리 과외 선생들은 엘베에서 딱 만나도 알아요. 아, 저 새끼 과외하러 왔구나. 풍겨지는 이게 딱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서로 밝히진 않았지만 시립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지만 뭐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갖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또는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시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아, 저 새끼 공시생이구나. 아, 이게 냄새가 납니다. 이게 딱 눈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확연히 다 하는 얘기가 다 확연히 확 줄었답니다. 그전에는 진짜 그 뭐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발에 채는 게 공시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이제 확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애들이 뭐 지방 같은 경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던 애들 여러 명 있었는데 지금 독서실 전체에서 공시 준비하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카페에 올라와요, 그런 글이. 그래서 이제 체감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신규 유입이 조금 하여튼 뭐 최근 20년, 21년 내리 지금 좀 확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그 이대로 이제 이 뉴스대로 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있겠죠. 이제 아마 이제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TO 막상 발표나잖아요. 뭐 제가 좀비라는 표현을 쓰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일단 많은 게 이제 현직에서 갈아탈려는 애들. 걔네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한번 합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또 합격합니다. 그 이제 그런 애들 또 곳곳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제 공시 포기하고 이제 뭐 알바나 이제 뭐 또 뭐 다른 일 하다가 미래는 못 버려서 이제 또 TO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공시 공부하는 애들 이제 막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대학생들 방학하면 이제 또 이제 시작 공시 시작하는 애들 나옵니다. 걔네들은 여러분들 경쟁자는 아니에요. 뭐 겨울 방학 때 뭐 이제 공시 시작해가지고 붙는다 거의 불가능해요. 일단 국가직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 그 뭐 붙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고, 그다음 이제 지방직은 간혹가다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영어가 좀 돼 있는 애들. 영어가 좀 돼 있는데다가 자기가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 쪽에 뭐 전공이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한 5개월, 6개월 빡세게 공부해갖고 뭐 지방직 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애들 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또 그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또 좋은 기회다. 근데 또 뭐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은 체감 못 하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급속히 추락 중.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이제 가계부채가 터지든가 뭔가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애들이 공시 뭐 월급 작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애들이 이제 다시 이제 공시 바람이 한번 부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인생사 세웅지 말하고 그 전에는 이제 그래 뭐 사기업 다녀보니까 뭐 이거 사기업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도 월급 적어도 신분 보장되는 공시가 짱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또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이렇게 공기업 같은 데서도 꽤 많이 뽑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또 새로 이렇게 좀 쪼아볼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포실하셔갖고 아, 저 월급 받고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올해 이제 공시에 대한 뭐 부정적인 뉴스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어차피 뭐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뭐 공무원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차피 점진적으로 또 개선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에만 이제 그 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최선은 무조건 빨리 붙어서 이 바닥 뜨는 새끼가 걔가 위너다 짱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뀐 지 두 번째 해가 됐어요. 올해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죠. 올해는 이제 아마 기존 관성대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기존 그 제도 그 변화된 제도에 이제 그 좀 이제 적응해 가면서 시험을 치는데 지금 지켜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좀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그 우리 또 행정법 행정학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난 10년 동안 서러웠겠습니까?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서러웠겠습니까? 이 국어 영어 한국사에 밀려가지고
잡과목 취급받으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거의 뭐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뭐 공포 마케팅 하면서 겁을 엄청 주면서 애들이 지금 지금쯤면 국어하고 한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해. 어떻게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 기출문제집 판매되는 거 보면 알죠. 작년 절반도 안 돼. 기본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 그 국어 한국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다 그 소리 해. 이게 왜 그러냐? 뭐 영어는 뭐 원래 어려운 과목이니까 이건 뭐 영어는 외국어잖아. 영어는 뭐 영어를 편하게 생각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심지어 자기 영어 전공했다는 애들도 공시 영어 막 부담스럽다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를 편하게 생각한 사람 정말 드물거든. 뭐 진짜 100에 한 명? 뭐 100에 한두 명 정도가 뭐 아우 선생님 저는 뭐 영어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영어는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뭐 많게는 뭐 서너 시간 뭐 적게는 한두 시간 정도 무조건 영어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법 행정학 같은 이런 전공 과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순위에 밀려 가지고 지금 11월인데 뭐 지금 이제 뭐 내년 국가직 지금 몇 달 남았어. 국가직 따지면 뭐 만으로 넉 달 반? 넉 달 반 남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한국사 안 했어, 애들. 이상한 애 같아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애들이 내년 국가직 지방직 쳐보면 와 이게 맞아 각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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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지 한국사 같은 과목은 이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거든. 국어하고 영어 같은 어학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 행정법 같은 과목들은 법 이게 소위 점수 따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문제 가성비 생각하면 투자 대비하면 어차피 이게 총점으로 가는 거잖아. 한국사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사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지금쯤이면 지금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지금쯤이면 아무리 늦어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 한 바퀴 그다음에 이제 기출 한 바퀴 이 정도는 원래 돌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기출 2순환 그다음에 또 압축 강의 그다음에 이제 좀 빠른 애들은 재시생들이나 좀 빠른 애들은 뭐 12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그게 뭐 아주 아주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아까 기차에서 오면서 이제 몇 개 좀 적어 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재시생 정도 되면 다 아는 얘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사가 이제 과목의 특성이 영어 국어 같은 이제 어학 과목하고 비교를 하면 얘는 범위가 확실히 있는 과목이야. 진짜 범위가 확실해. 만약에 있잖아 뭐 옛날에 뭐 경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한국사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 막 삐져나가는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지금 경관이나 경찰 이런 데 다 한국사 없어졌거든. 검정으로 다 대체됐거든. 지금 이제 한국사 시험 치는 데가 이제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이 세 개란 말이야. 근데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은 정말 깔끔하게 내고 이 교수들이 출제하거든. 자 역대 5년 6년 7년 8년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국가직 지방직 그다음 이제 법원직 진짜 범위가 있어. 한국사는 그 범위가 뭐냐 이제 두 개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교과서야. 하나 고등학교 교과서의 그 기준을 누가 제시해요? 교육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만들진 않죠. 누가 만들어요? 이건 우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러이러한 틀에 옛날에 국정교과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8종교과서죠. 그 교과서의 기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공시는 거기다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다 플러스 역대 기출입니다. 가끔씩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개념인데 우리 공시에 나오는 문제들이 아주 간혹씩 있어요. 그게 다 역대 기출에 있는 거예요. 최초 기출은 거의 없어요. 최초 기출 거의 없어요.
최초 기출은 어느 정도냐면은 평균 내보면 국가직 지방직 1년에 40문제를 내잖아요. 그중에서 역대 기출이 없었던 거 최초 기출은 한 문제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 최초 기출도 옛날처럼 뭐 어디 구석진 내용이 아니에요. 수능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문제를 창의적으로 낸 거예요. 알겠죠? 따로 대비할 수 없어요. 그냥 뭐 문제 좀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문제를 영원히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분명히 이거는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에요. 확실히 범위가 있는 과목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국어를 있잖아요. 국어나 행정법을 90점, 95점 받는데 필요한 그 공부량하고 한국사 공부량하고 비교하면요, 한국사가 훨씬 적습니다. 알겠죠?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사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려면 무조건 만점 받으려고 공부하면 이것도 범위가 한정없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하여튼 범위, 95점을 맞는 데 필요한 범위는 정말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플러스 역대 기출.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최근 3년, 4년 그 기출의 기준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옛날 기출하고 지금 한국사만큼 이렇게 기출 패턴이 이렇게 쭉 바뀌는 게 없어요.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그 기출의 경량성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국사는요. 옛날 기출 버리는 게 좋아요. 옛날에 올드한 기출 버리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진짜 15년 전, 10년 전에 한국사 문제가 어땠냐면은 옛날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그다음에 이제 9급, 7급의 한국사 문제가 어땠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단순 지식형 문제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디테일하게 애웠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사 문제 어때요? 물론 지금도 올드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죠. 쉽게 말하면 탐구 자료가 없고 단순 지식형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 문제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번 지방직 한번 봐보세요. 20문제 전부가 탐구 자료가 있어요. 20문제 전부가 그 수능 스타일 문제예요.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법원직은 원래부터 7년 전, 8년 전부터 100% 탐구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법원직은 원래 수능 스타일이에요. 근데 국가직 지방직은 이렇게 이행을 하는데 지금 더 어떻게 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17대 3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 17문제는 탐구 자료를 주는 거예요. 한 3문제 정도는 약간 단순 지식형인데 옛날 그 올당 기출처럼 막 아주 지저분한 말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문제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제 신조는요. 옛날에 뭐 2010년, 2008년 뭐 이런 기출 저는 안 푸는 게 신상이 좋다. 합격 생각하면 옛날에 물론 이제 옛날 기출도 버리기 아까운 좋은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좀 약간 퀄리티 떨어지는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저는 옛날 문제 뭐 한 뭐 7년 전, 8년 전, 9년 전, 10년 전 문제 저는 아예 안 써요. 모의고사 문제 낼 때는 고 문제들 중에서 좀 좋은 문제들 좀 골라갖고 이제 약간 리메이크를 해서 문제를 내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최근 한 3, 4년 정도의 기출 수준에서 공부 이제 한국사 이 정도에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지방직이 문제 참 잘 냈거든요. 난이도 조절 참 잘 했거든요.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아주 쉽지 올해 국가직 너무 쉬웠어요. 작년 지방직 너무 쉬웠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방직 문제 참 잘 냈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약간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게 한 두 문제 정도 그 강조하고 안중근 문제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내년 국가직 지방직을 생각하더라도 올해 지방직보다 정말 맥시멈 어렵게 나온다면 그보다 한 5점 정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너무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공시들 이제 공식 강의들 보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 보면 여전히 올드해요. 여전히 막 절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아주 지저분한 거 이상한 거 옛날에 15년 동안 딱 한 번 기출된 거 그 강사들이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 어차피 안 나와요. 그거 나오면 어차피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거 뭐 공부했다고 무슨 뭐 더 맞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한 역대 기출도요. 저는 한 번 기출된 건 저는 안 쳐요. 한 두 번 정도 기출된 거.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기출됐으면 그거 교과서에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출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국어나 영어 기출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영어에서 지금까지 나온 그 기출 그 지문이 독해 지문이 똑같이 나온 거 있어요? 아, 똑 그 독해 그게 똑같이 나온 거 있어요? 아마 절대 없을 걸요. 근데 한국사는 안 그래요. 20문제 중에서 18문제, 11문제는요. 기존 기출 재탕이에요.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라도 딱 보면 어, 이 새끼가 이 새끼 뺏겼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두 명이 출제하거든요. 교수가. 교수가 두 명이 출제하는데 이 사람들 다 수능에서 출제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생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애들 뭐 과외도 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 월급이 짧아. 그래서 이제 그 교수 월급으로는 강남에서 이제 애들 사교육 못 시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집 아니 뭐 이렇게 뭐 그런 하여튼 돈 되는 활동 많이 합니다. 요즘 교수들이. 출제 가면 뭐 이것저것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출제는 돈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수능 출제 하는데 수능 출제도 3년 이상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고시센터에 와서 이제 공시 출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과는 달리 공시는 출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예산도 좀 적고.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출제를 일주일 주는데 뭐 또 이것저것 뭐 짜투리 빼먹고 빼먹고 하고 그러면 실제 출제할 수 있는 시간이 뭐 48시간? 맥시멈 72시간 그래요. 그럼 두 명이 말이 그렇지 이게 맥시멈 72시간 만에 수문제를 이게 만들어낸다?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뭐냐? 창의적인 문제는 자기들도 체면이 있으니까 좀 역대 기출에서 안 나왔던 거 뭐 그래도 뭐 좀 창의적인 문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좀 체면 처리로 냅니다. 나머지는 기존 기출 다 재탕이에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문제를 수능처럼 새로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 정도 수능은 4주 동안 출제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말로는 2주 동안 출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차대고 포대고 하면 72시간 동안 수문제 만든다니까요. 무조건 이건 기존 기출 재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800제, 1200제 뭐 이런 기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수업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기출 한 두 바퀴 돌려도요. 충분해요. 기출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면 좋죠. 근데 화면 외워지잖아요. 이게 다 도합이 보이잖아. 그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수업머리가 좀 샤프한 애들은 기출 800제 같은 거 한 두 번 풀고 그냥 뭐 기성모나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뭐 새롭게 만든 겁니까? 그것도 어차피 기존 기출 살짝 뭐 리메이크한 재탕인데 다 똑같잖아요. 공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사는 기출이 엄청 중요하다.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뭐 굳이 모의고사 안 풀고 800제만 두 번 빡세게 제대로 정석대로 풀어도 90점, 95점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선생님 왜 다 모의고사 풉니까? 12월 달 이후에 뭐 다 했는데 뭐 할 게 있나? 할 게 없잖아. 800제 뭐 두 번, 세 번 풀었는데 그 다음 풀려고 하니까 이 화면이 다 애워지는데?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풀고 뭐 그러니까 뭐 기출변형 800제 사다 풀고 뭐 그러는 거지. 나 강요한 적 없어. 아니 기출만 두 번 세 번 잘 풀어도 영훈이 씨 풀어도 90점 95점 심지어 만점 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알아서 풀더라고. 왜? 똑같은 거 세 번 네 번 풀면 다 외워지잖아. 그래서 이제 의외로 있잖아요. 내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아까 교정 보다가 왔는데 그 왜 뭐 주제별 기출 엄선 뭐 400제 이런 거 내잖아요. 또 다 사다 봐요. 왜? 이 구성이 좀 달라지니까
구성이 달라지니까 이제 또 이게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영어나 이게 국어하고 좀 달라요. 영어나 국어는 기출 풀면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로 기출을 열심히 풀었다고 무슨 뭐 90점, 95점을 안 무조건 확보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만 영어 20%도요. 90점, 95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공부하는 뭐 어떤 뭐 방법의 차이인데 뭐 기출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800제나 여러분들 800제나 1200제 이게 전혀 부산 일행이 컷이 그렇게 높아도요. 800제 풀어도 돼요. 장담합니다. 그거 800제 한 두 번 세 번 풀어보고 있잖아요. 기성문 온라인 모의고사 그 뭐 시즌 1이나 이런 거 사다가 몇 회 풀어보세요. 3회 정도 평균 냈는데 4회 정도 평균 냈는데 뭐 85점 90점 나온다. 한국사 내공 충분합니다. 내년 지방직에서 본인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에 95점 만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 그 모의고사 같은 걸 이렇게 왜 푼다고 생각하세요?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시켜도 모의고사 풉니다. 왜? 자기 상태를 알고 싶어 하거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많이 줘요. 내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모의고사 한 2, 3천 명씩 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거 쳐보면 통계 나오잖아요. 내가 3회 평균 냈더니 내가 87점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사실.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뭐 그다음 이제 뭐 공부의 방향성도 좀 확실할 수 있고 뭐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고. 뭐 저는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사봐도 되고 그러지만 아마 실시간으로 응시하는 게 난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뭐 재시생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한 5, 6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기출이든 뭐 전환기 선생님 기출이든 누구 기출이든 간에 뭐 기출 한두 바퀴 돌렸어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저 우리 기성모나 그런 온라인 모의고사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 한두 번 잘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세 번 이상 잘 치잖아요. 이거 실력입니다, 이거. 한두 번 못 칠 수 있거든요. 세 번, 네 번 못 치면요. 평균 내보면 알아요. 그거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상태를 초시생들은 자기 상태를 빨리 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재시생들이나 그다음 이제 좀 이렇게 지난 한 5,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그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좀 도전해 보시고.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꾸준히 저는 사실 뭐 12월 달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 온라인 모의고사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참여하면서 따로 한국사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뭘로 해? 근데 이제 또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내년 설쯤 가갖고 보니까 자꾸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씩 떨어져. 조금씩 떨어져. 3회 평균 냈더니까 내가 원래 80점대 후반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3회 평균 냈더니까 이게 한 83점 겨우 요즘 문제가 좀 생긴 거죠. 분명히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정리됐던 개념들이 약간 흩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빡세게 또 압축 정리 같은 거 한번 들어야 되겠지. 1.3배속, 1.4배속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압축 정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솔직히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발췌 수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대부분 있잖아요. 근현대사 쪽이 약해요. 정답률 낮은 문제 다 근현대사 쪽이에요. 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이게 앞에서부터 공부하는 과목이잖아.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지금 현재 선사 지금 삼국 전문가. 저 뒤에 근현대사 쪽은 이제 약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근현대사 쪽에서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현대사에서 2문제 붙박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 제가 보니까 틀리는 문제가 주로 근현대사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 근현대 쪽만 그 세 단원만 한 1.3배속으로 빡세게 한번 듣는다든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국사는 그렇게
그렇게 뭐 시간 많이 잡아먹는 과목 아니에요. 우리 자네는 지금 어디까지 했어? 한국사? 기출하고 있어? 이제 이론 강의 한, 그러니까 기출을 한다는 거는 이론을 좀,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정리를 조금 했다는 거지. 그다음 이제 기출도 이제 한 바퀴 돌리잖아. 그럼 솔직히 이 사람은 내년 국가직 지방직 칠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한국사 공부에 거의 60% 70%를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시간 잡아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시간 많이 잡아먹을 때가 언제예요? 그 개념, 그 올인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그때는 인내심 필요하죠. 그때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너무 늦지 않게 10월달이나 11월달에는 다른 전공 과목이 좀 밀려도 한국사 공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지방,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3분의 2가 다 지방직 메인이란 말이야. 뭐 부산 일행, 뭐 경남 일행 이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솔직히 그분들 툭 까놓고 말해서 뭐 행정법, 행정학, 그다음 영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요. 한국사 1월달에 시작해도 돼요. 1월달에 이론 강의 시작해도 솔직히 돼요. 재시생들은 아마 3월달에 시작해도 될걸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마음이 쫓기기 때문에. 1월달 넘어가면 또 지금하고 분위기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쫓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쫓기면 원래 이제 이론 강의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거 하나씩 정리할 때가 그때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한국사 공부한다. 뭐 강의 듣고 혼자서 정리하고 뭐 요렇게 하는 거는 요렇게 하는데 이제 10시간씩 투자하면 그러면 이제 몇주 정도 걸리냐면은 8주에서 9주? 한 8주에서 9주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은 8주에서 9주 동안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괜찮지만 1월 달 넘어가면 이게 이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의고사 치고 있는데 나 지금 이제 이론 강의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 마음이 좀 쫓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몰려서 너무 쫓기지 말고 늦어도 지금이라도 좀그좀 한국사 시작 안 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뭐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을 한테 뭐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좀더 답변 드리고 뭐 저기 뭐 여러분들이 뭐 쪽지도 내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뭐뭐뭐 이렇게 또손 들어서 뭐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뭐.